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요셉입니다. 무사절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무사절부, 무사절부. 이 무사절부라는 사자성어는 사람이 품었던 의심을 풀게 되면 모든 망상이 다 사라진다는 뜻으로 의심, 암기와 상대되는 말입니다. 의심, 암기는 의심, 생암기라고도 하지요. 의심암기를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의심암기. 의심할 의 마음심. 어두람 귀신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없는 귀신도 생겨난다. 그런 뜻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없는 귀신도 생긴다는 뜻인데, 의혹을 가지면 가질수록 대수롭지 않은 일까지 두려워서 불안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릇된 선입견으로 판단을 빗나가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선입견으로 판단을 그르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열자 설부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 비슷한 말에 실부을인이라는 말이 있죠. 실부을인.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실부을인. 이를 실 도끼부 의심할 의 이웃인. 도끼를 잃어버리고 이웃 사람들을 의심한다. 그런 뜻이죠. 자기가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의심한다. 그런 뜻이죠. 도끼를 잃어버리고 이웃 사람을 의심한다는 뜻인데, 주관적인 추측으로 단정을 해서 함부로 남을 의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아들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를 보아도 도끼를 훔친 것 같고, 얼굴빛을 보아도 도끼를 훔친 것 같고, 말씨를 들어도 도끼를 훔친 것 같았습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도끼를 훔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짜기를 가다가 그 도끼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그 이웃집 아들을 보니 동작과 태도,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도끼를 훔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무사절부를 보시겠습니다. 무사절부. 이 무자는 없다, 아니다, 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같을 사, 훔칠 절 또는 도둑질할 절, 도끼부. 여기 도끼부하고 여기 도끼부하고 같은 뜻이죠? 도끼를 훔친 사람 같지가 않다 그러시. 도끼를 훔친 사람 같지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에 집착을 하게 되면 곧 편견을 가지고 모든 일이나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인간의 편견은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피하기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행동은 같지만 평가가 이처럼 다른 것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한비자라는 책의 세난편에도 나옵니다. 소흥나라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려서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담장을 새로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도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집 노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정말로 도둑이 들어서 재물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안 사람들은 그 아들에 대해서는 매우 지혜롭다고 여겼지만은 이웃집 노인에 대해서는 도둑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말로 표현되는 처세의 문제는 특히 군주를 상대하는 유세의 경우에 더욱더 극명한 결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옛부터 중국에 교천 불가 언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천 불가 언심. 교천 불가 언심.
삭일교 야틀천 아니 불 또 아니 불하고도 합니다. 오를까 가할까 말씀은 깊을 심 사귄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사귄 지가 얼마 안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귄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말을 깊게 하지 말라. 깊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말을 깊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뭐 말이 깊겠습니까? 사귄 지 얼마 안 되면 말을 심각하고 절박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판단은 정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정반대로 여기 노인과 아들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래서 말조심하라 그런 뜻도 있죠.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상대에게 어떻게 신뢰를 주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평소에 거짓말이나 의심받을 행동을 자주 하게 되면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싶으면 거짓말을 안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실제로 있는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어쩌다가 한번 믿어주지요. 그 사람은 평소에 신뢰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믿어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자주 하면 안 믿어주겠죠? 수고하셨습니다.